한우리의 핵심 포인트 환수죠, 환수. 꺼내 먹을 배당이 있는 승부. 전국에 계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대로 된 승부를 추구하는 한우리 정보력의 종결자 박순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마 솔루션 12월 2주차 방송입니다. 자, 저희가 뭐 토요 경마, 금요 경마를 통해서도 다 예고를 해드렸습니다. 이번 주는 저희 경마 솔루션의 12월 승부 주간입니다. 뭐 11월 3주차 저희 승부 주간의 어떤 내용을 보신 분들은 그 위력을 얼마나 위력이 얼마나 나올지 잘 아실 겁니다. 뭐 그때 대박을 아주 쳐드렸습니다. 예. 예, 이번 주도 한번 기대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 뭐 2012년도 이제 마지막 달이에요. 벌써 이제 2012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달 남았는데 경마로는 이제 2주, 3주, 4주, 5주 한 4주 정도 이제 경마 주간에 남아 있습니다. 예. 남아 있는 경마 주간 동안 저희 경마 솔루션과 함께 해 주시면서 한번 연말을 따뜻하게 한번 풀어 가시기 바랍니다. 뭐 토요 경마를 통해서 저희 성적이라든지 마방 동향까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1호 경마는 바로 달리겠습니다. 메모지, 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호 1경주입니다. 국내산 5군 1300m 14도의 마필이 출전을 합니다. 자, 이번 1경주 뭐 시작과 동시에 박순철 기자님이 정보력으로 한번 때려보겠다, 좋은 내용으로 승부를 가져가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출사표 들어봅니다. 예, 이번 경주 배당으로 때려잡는 연말 경주에 한번 진가를 보여줄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뭐 박순철의 승부 경주 항상 보시면 알겠지만 뭐 제가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을 추천할 때도 열심히 타는 모습만큼은 확실하게 보여줄 마필, 열심히 타는 이유가 있는 마필을 놓고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뭐 경마 솔루션의 장점이지만 뭐 조교로 잡아내는 999, 그리고 제가 배당으로 추천하는 뭐 직전에 뭐 5등 안에 못 온 그런 복병 마필들, 어느 누가 그걸 추천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 경마 솔루션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고, 이번 경주도 준비가 잘 돼 있는 연말 한번 배당으로 노려볼 마필이 준비가 잘 돼 있고 불안한 인기마들이 많이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이거 세네 마리 정도 잘라야 되는 뭐 1등부터 5등 팔리는 마필 중에 거의 네 마리 정도를 잘라야 되는 그런 약간 부진마 경주입니다. 너무 전적표에 대한 과신하지 마시고, 또 이런 경주는 뭐 저희 뭐 예상, 저도 예상을 하고 있지만 예상지서도 어느 말을 잡을까 막 헤매는 중구난방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강축이야 기숙발 좋은 마필들 한두 마리가 있지만 불안 마필도 많고 뭐 확실한 내용 있는 마필로 한번 강하게 배당을 노려보는 1경주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 1경주 배당을 노리면서 들어간다. 그리고 인기 5위 가운데 한 3마리 내지 4마리까지는 잘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그렇게 따지자면 배당이거든요. 그 배당을 가지고 박 기자님이 뭐 999 배당 이런 걸로 승부 상당히 잘 들어갑니다. 아주 뭐 내용이 좋게 나와야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승부거든요. 조교가 아닌 정보를 가지고, 정보로 경마하시는 분들이요, 저배당 경마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10명 중에 8명, 9명은 정보로 하시는 분들 가운데 저배당 경마입니다. 이렇게 정보 가지고 고배당 승부하는 거는 정말 진짜 백이 정보가 나와야 되거든요. 자, 그런 만큼 이번 1경주에서 얼마나 좋은 내용으로 장착을 하고 있는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직전 경주 아시안 3위에 머물렀던 14번 왕포를 한번 권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출전 주기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솔직히 객관적으로 조교적인 어떤 측면에서 지난번보다 더 나아 보인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다만 정상적인 주기로 돌아왔기 때문에 조금 이제 마필이 어떤 컨디션적인 측면에서는 나아지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이고요. 발걸음 자체는 직전과 유사한 정도 수준입니다만 직전만큼만 뛰어도 입상이 가능한 정도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왕포 박태종 기수와의 호흡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2경주 국내산 5군 1200m 모두 14도의 마필이 출전하는데요. 자, 1경주 박순철 기자님의 준메인 승부에 이어서 어퍼치기 승부 들어갑니다. 경마 솔루션의 어퍼 초장에 아주 그냥 상황 내고 후반부 즐기도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자, 이번 경주 역시 환수 그리고 뭐 강력한 한방 대명사 한우리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된 승부를 준비하겠습니다. 자, 일단 관심을 가질 마필은 14번 동해 그랜드라는 마필 강축이죠.
이 마필이 사행하는 악벽 때문에 그동안 능력 발휘를 제대로 못했는데요. 직전 경주 조용경기소가 아주 차분하게 마필을 유도하면서 우승으로 예끈했던 마필입니다. 이번에 훈련 시에 조금 더 스포시의 탄력을 길게 유지하면서 마필을 안정시키는 데 상당히 주력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은 뭐 동해 그랜드가 직전보다는 조금 더 차분해졌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축으로 세울 테고요. 무엇보다 승분전입니다만 상대가 별 볼 일 없습니다. 만만해요. 아주 만만합니다. 동해 그랜드가 뭐 입상 내지는 우승까지 차지하는데 우승까지 차지할 것으로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인기마 아주 불안합니다. 인기마들 훈련 내용이 상당히 불안해요. 오히려 복병들이 지금 훈련 내용이나 훈련 상태가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 만큼 이번 이경주는 조교로 한번 잡아서 배당을 때려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마필 관심 가지고 계십니까? 예, 오랜 부진에 지금 갇혀 있지만 이 마필 최근에 점점 나아졌고 직전 경주도 제가 한번 제 관리마 중에 하나고 배당을 터트릴 마필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째려본 마필이 한두 있습니다. 바로 6번 뉴찬스란 마필인데 예전에 빠르게 도전을 했던 마필이고 지금 직전 경주 컨디션이 살아난 타임에 이강서 기수 기승을 시켰는데 이강서 기수한테 또 한번 이제 쫓아가서 한번 직전 기승 담을 한번 물어봤더니 자기가 좀 실수를 했던 부분이 있고 마필 상태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딱 또 이렇게 딱 왔는데 신영철 기수로 빠딱 교체됐습니다. 이 마필 한번 쥐어짜면은 한번 크게 띄워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상대는 물론 강하지만 이 마필 해결해줄 수 있는 뭐 사람은 신영철 기수가 아닐까 생각이 되니까 이번 경주 최고의 복병마로 주의 깊게 이번 아니래도 다음이나 다다음 세 경주 안에는 때릴 수 있는 마필이니까 주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뉴찬스. 조교는 좀 어땠던가요? 예? 조교는 좀 어땠나요? 직전보다 이제 강도를 좀 올렸는데 아직까지는 네. 조금 강한 훈련을 소화하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네. 하지만 뭐 마무리 훈련 과정에서는 마필을 좀 달래가면서 차분하게 잘 마무리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1월 3경주입니다. 국내산 육군 1200m 모두 8대의 마필이 출전합니다. 어떤 마필 관심 가지고 계십니까? 예, 아직 힘이 덜 차갖고 좀 불안감이 있는 마필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또 감량을 살려서 도전에 나섭니다. 이 정도 편성이라면은 안효리 기수가 아르고 시리즈들이 참 고민을 이렇게 팬들을 또 많이 힘들게 하고 있는데 네. 말 그대로 고민을 한번 안효리 기수가 한번 해결해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마필입니다. 네, 고민을 얼마나 잘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저는 8번 바이바이 빅터입니다. 바이바이 빅터. 바이바이 빅터가 그동안은 이제 힘이 덜 차서 전반적으로 이제 좀 빠릿한 결정력 부족, 한 2% 정도 부족한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이제는 뭐 서서히 좀 변화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에 훈련 과정에서 채찍까지 되면서 조금 더 매섭게 뭔가 이번에는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익혀지는 훈련 패턴이었다라는 판단입니다. 채찍을 맞아가면서 걸음을 늘렸는데요. 자, 이 편성을 딱 살펴보면 이제 뭐 단독 선행이 가능한 마필이 3번 노블 리치와 8번 바이바이 빅터거든요. 두 마필 가운데 한두가 이제 선두권을 장악할 텐데 저는 외곽에서 그냥 밀어붙여버릴 바이바이 빅터가 선두권을 장악해주기를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러자면은 뭐 그렇게만 된다면 좋은 결과로 연결되는 것은 뭐 시간 문제가 아니겠느냐. 최원중 기수의 선행 강공 뭐 본인이 직접 채찍까지 되면서 아주 한 2주간 열심히 훈련시켰기 때문에 그 성과가 나오리라 결실을 맺으리라 판단됩니다. 1월 4경주입니다. 혼합 4군 1200m 7대의 마필이 출전합니다. 아주 단촐한 편성입니다. 어떤 마필 관심 가지고 계십니까? 예, 뭐 김혜성 기수가 왜 이번 주 기승을 안 하나 뭐 토요일 경마 때 말씀드렸지만 마카오에 국제 여성 기수 초청 그 경주에 나왔기 때문에 근데 사실 가서 돈 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내장산 나오죠. 또 연두 나오죠. 연두가 하만식 기수로 교체가 됐습니다. 뭐 직전에 보여준 능력 그 이상으로 보여줄 것으로 강축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연두 보니까 또 눈물 납니다. 네. 스탠드 카메라맨 놓고 연두하고 득진포구를 때리는 그러한 아주 정말 속상한 막권이 직전 경주 추천 막권이었는데요. 연두 뭐 이번에도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겠고요. 자, 후차권에서 이제 득진포구와 스토밍런의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스토밍런의 파워에 조금 더 기대를 가져봅니다. 두 마필 모두 상태는 최상이에요. 하지만 스토밍런이 스포시의 탄력을
직전보다 조금 더 길게 가져가는구나라고 제 눈에 판단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전력 상승을 보일 것이다라는 판단. 그리고 전개 자체가 직전보다는 조금 더 깔끔하게 풀릴 수 있어요. 출전 두수가 7대에 불과하거든요. 이렇게 출전 두수가 적을 때는 순발력 좋은 마필들보다는 그동안 전개 때문에 좀 고전했던 뒷심 좋은 마필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도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스토밍런의 우세를 한번 권해보겠습니다. 1월 5경주입니다. 국내산 6군 암말 한정경주입니다. 1000m 모두 12의 마필이 출전하는데요. 어떤 마필 재미있게 보십니까? 예, 지난 경주에 강력한 뭐 인기를 끌었지만 제가 그때는 뭐 칼라리를 놓고 들어가면서 이 말은 보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2번 메루샤인이란 마필인데 지금 유연명 기수로 교체가 됐습니다. 뭐 배우준 조교사 뭐 앞으로 이 말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직전 경주 제가 빼드린 사연도 있는 마필인데 이번 경주는 유현명 기수하고 스타일이 잘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빠른 마필이 없기 때문에 앞장 떠버리면은 그냥 삥 돌 수 있는 준비가 잘 된 마필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 메루샤인. 자, 이번 메루샤인도 상당히 뭐 좋았습니다만 이번 경주는 데뷔전을 맞이하는 이 신마들에게도 관심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앞으로 상당히 좋은 활약상을 보여줄 신마 세두가 지금 나란히 출전했는데요. 5번 피노누아, 6번 길손, 그리고 7번 더블액션. 3두가 모두 훈련 과정에서 제 눈길을 끌었던 상당히 좋은 그림을 지니고 있는 마필들입니다. 일단은 뭐 주행 심사를 1분 02초대로 주파를 한 피노누아. 체격 조건도 500kg가 훌쩍 넘는 당당한 체격 조건이고요. 이 소속조 병사봉이라는 마필, 병사봉이 직전 경주 입상을 했던 마필입니다. 병사봉을 데리고 놀 정도로 새벽 훈련 과정에서 탄력이 아주 월등했기 때문에 일단 뭐 피노누아는 데뷔전 선전 가능성이 아주 높지 않나라는 그런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재밌는 레이스예요. 전반적으로 입상 가능성 많고 난타전이 될 것 같습니다. 혼전 구도기 때문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월 6경주입니다. 국내산 6군 1400m 모두 14대의 마필 게이트를 꽉 채우고 나옵니다. 어떤 마필 관심 가지고 계십니까? 뭐 지난 경주 너무 좋은 모습으로 변신에 성공한 12번 병사봉이 문세영 기수로 교체를 해서 도전에 나섭니다. 6군 뭐 약간 편성이기 때문에 힘으로 승부한다 그러면은 힘에는 밀리지 않는 마필이니까 12번 병사봉 한번 강축으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세영 기수로 교체가 된 병사봉. 병사봉을 믿고 가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뭐 경주 거리가 늘어난 게 유리할 것 같아요. 이 마필한테는. 네, 그렇죠. 워낙에 뭐 힘이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자, 저는 그동안 정말 뭐 팬들 많이 죽였죠. 많이 울렸을 거예요. 바로 엉클 브라운입니다. 엉클 브라운이라는 마필이 이제 주행이 좀 불량해요. 이번에도 새벽 훈련 과정에서 예전보다 더 심하게 안쪽으로 기대면서 뭐 안쪽 외치면서 조교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만큼 마필이 좀 몰기가 까다롭고 뭐 쉽지 않은데, 자, 박태종 기수가 연이어서 굽비를 잡았다는 측면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직전 경주 이 마필에게 한번 당해봤어요. 이 마필이 어떤 마필인가 한번 기승해 본 박태종 기수가 이번에는 어떻게 타야 될지 알고 탈 거란 얘기입니다. 그만큼 노련한 기수고 최고의 기수 아니겠습니까? 일단 뭐 내측으로 기댄 낙벽을 좀 심하게 조교 과정에서 노출하긴 했습니다만 탄력만큼은 점점 힘이 붙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이제는 뭐 현군을 벗어나야죠. 엉클 브라운 선정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엉클 브라운 병사봉 두 마필 권해드렸습니다. 1월 7경주입니다. 국내산 4군 1300m 암말 한정경주입니다. 12의 마필이 출전하는데요. 어떤 마필 관심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부드러운 걸음과 그리고 아주 끈기 있는 지구력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2군까지 빠르게 성장해 나갈 내년도 초반에 올라갈 수 있는 마필, 뭐 10조의 기대주 4번 베스타입니다. 지난 경주도 뭐 걸음이 완전 터진 모습은 아니었지만 뭐 2등을 아쉽게 했습니다. 이 말이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지금 최근에 이 베스타이하고 병합조교라는 마필들이 많죠? 네, 유달리 이제 병합조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근데 다른 마필들이 계속 변화 뭐야 이 말에다가 붙여서 보조를 맞추면서 성적이 나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11월 17일 때는 뭐 대명 센트럴이 그랬고요. 이번에는 쿠거 카페를 갖다 붙여놨는데 그 기준점이 베스타이입니다. 베스타이가 워낙 어떤 일정 속도로 어떤 조교하는 데 있어서 안정감이 넘치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경주 뭐 2차로 승군을 하긴 했지만 거리가
강점이 있고 상태는 더 올라오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4번 베스트하이의 선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베스트하이 권해주셨고요. 자, 저는 10번 히트앤런입니다. 히트앤런 지금 2연승을 달리고 있는 강마인데 편성이 좀 쉽진 않아요. 그리고 새벽 훈련 과정에서 탄력이 제가 원하는 만큼 길게 유지가 안 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1300으로 늘어난 거리가 살짝 불안 요인은 있습니다. 이 마필을 강하게 어떤 추천해 드리는 것보다는 마필의 현재 어떤 실체를 제가 알려드리고자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하지만 상위군 마필들과 계속해서 병합 훈련을 하면서 근성을 다졌고요. 전반적으로 감량 이점이 또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선두권을 손쉽게 장악할 경우에는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 전력이다. 전개에 따라서 변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스포시의 탄력이 아주 길게 유지되지는 못했어요. 그 점을 착안을 하시면서 당일 저희 경마솔루션에게 조금 더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시원한 답변을 내드리겠습니다. 1월 8경주입니다. 혼합 1군 2300m로 펼쳐지는 자 이번 경주 그랑프리 대상 경주를 메인승부처 1호 메인승부처로 잡았습니다. 저희 경마솔루션 승부주간인데요. 공교롭게도 승부주간에 이제 그랑프리가 딱 걸렸는데 제대로 걸렸어요. 이번 그랑프리가 일단 역시 최저배당을 형성할 당대 불패의 터프인 마건 이건 일단 자르고 들어갑니다. 이건 없다라고 이제 제가 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3주 전부터 저희 경마솔루션에서 밀고 있는 마필도 있고 여기에 제가 새벽 훈련을 통해서 이번 경주 잘라낼 인기마도 있고 그리고 축으로 세울 인기마도 또 있습니다. 그런 만큼 잘 정리해서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자, 저배당은 인정하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자르고 들어가면 됩니다. 무조건 자릅니다. 하늘의 말을 믿고 자르세요. 자, 그 두 마필 가운데 한두 더 자를 겁니다. 한두도 자를 거예요. 자르고 들어가는 메인 승부처 이번 경주. 자, 메인 승부처 한번 강력하게 승부 한번. 일단은 뭐 한 두 마필 정도가 지금 상당히 재밌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짭짤한 중배당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8경주 메인 승부처 하이라이트 승부처 저희 경마 솔루션의 승부 주간 1호 경마 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이번 경주 좋은 결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일요일 9경주입니다. 9경주 메인 승부처 이번 경주 노크 공략하는 충만은 1번 드시보입니다. 직전에도 제가 노크 때려드렸고 요번 경주 역시 3착승군에 걸려서 한 번 더 강력한 승부를 요번 경주 이 드시보의 출전을 위해서 상당히 뭐 편성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출전하는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3착승군에서 이 정도 편성에 뭐 3착으로 끌려 들어올 일은 없겠죠. 무조건 1등으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마필 1번 대시보이를 놓고 공략을 하는데 문제는 후착이 뭐 지금 최근에 전력이 왔다 갔다 전력 변화가 심한 마필들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는 그런 마필들이 출전을 하게 되는데 그 와중에 직전 뭐 좋은 내용에도 불구하고 기량을 못 발휘한 마필 한두가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이번 경주도 한번 이변에 도전한다. 제가 보기에는 뭐 기술 좋고 능력도 되는 마필 두 마리가 너무 좋은 변화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시보이를 놓고 두 방을 공략을 해도 뭐 중배당까지는 아니지만 뭐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팔리기 때문에 10배 내외에서 단방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승부처입니다. 9경주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충마를 놓고 그래도 뭐 먹을 게 있는 짭짤한 배당으로 안고 가는 9경주 메인 승부처를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월 10경주입니다. 혼합 3군 1800m 모두 12마필이 출전하는데요. 어떤 마필 관심 가지고 계십니까? 뭐 강단이 있는 마필로 2군까지는 뭐 그냥 고속으로 올라갈 마필인데 왜 이렇게 지금 1등을 못 오고 계속 결정력 부족을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좋은 자질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이번 경주 신영철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4번 트랜스포트 뭐 3군에서는 어느 편성에 내더라도 강축으로 인정을 해야겠죠. 네, 트랜스포터 권해주셨고요. 자, 7번 미스터 문학입니다. 미스터 문학이 자 출전 공백이 좀 있습니다. 출전 주기는 고르지 못합니다만 훈련 과정에서 살펴본 결과 상태와 그러면 전혀 이상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오늘 1400m에서 발주를 끊고 결승선 지나서 아주 길게 쭉쭉 뽑아주는데 탄력이 제법 유지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정도 탄력이라면 뭐 공백 이전의 탄력 바로 입상 당시 7월
21일 당시에 탄력과 맞먹을 정도의 탄력이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적임 기수 문세영 기수와의 호흡이라면 좋은 결과 한번 기대해볼 만하다라는 판단입니다. 이번에 또 궁금한 말 하나 있는데 네. 8번 이루리 조기 어떻던가요? 이루리가 상태는 직전에도 좋았어요. 지금 이루리가 상태가 꾸준히 좋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주 거리만 이제 살펴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자 이게 점핑 출전이란 말이에요. 뭐 경주 거리는 1800점 거리인데 장거리에 놓고 이 말은 이제 김정호 조사님이 최근에 뭐 마방 상승세이기 때문에 시원하게 내용을 확실하게 다 이제 오픈한 마필 중에 하나입니다. 37조에 있을 때 체구가 너무 크고 체중이 많이 나가니까 좀 인위적으로 체중을 줄이는데 너무 노력을 하는 바람에 이런 능력 정체가 있었는데 장거리에서 그냥 먹이는 대로 먹이면서 조교를 대신 짱짱하게 하고 장거리에서 한번 때리겠다 공언을 한 마필 중에 하나입니다. 1800 점핑을 했다는 점이 되려 이 말에 장점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최고의 복병 마필로 이번 경주부터 주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존 혼합 3군 마필들이요. 강마가 없어요. 강마가 없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상태가 계속해서 꾸준히 좋거든요. 좋은 상태 유지하고 있고 단거리에서 승부가 안 되니까 이렇게 이제 점핑 출전하는 이런 마방에서 일단 극단적인 수까지 꺼내들었는데 그만큼 뭐 해볼 만하다고 장거리가 해볼 만하다고 판단을 내린 것 같다라는 조만간에 판단이에요. 이거 사고 칠 네. 말이니까 그 기회가 요번에 됐으면 좋겠네요. 네, 뭐 그렇죠. 가능성 있을 수 있죠. 충분하죠. 네. 저도 이제 뭐 예상을 일단 잡아놓은 상황이고 네. 이룰이라는 마필 좋게 봤기 때문에 가능성을 일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일요일 마지막 경주입니다. 국내산 3군 1400m 14도의 마필이 출전합니다. 어떤 마필 관심 가지고 계십니까? 예, 뭐 진 뭐 말 그대로 터프인 쫓아다니면서 뭐 이거는 뭐 하늘이 위한 멘트인데 터프인 쫓아다니다가 걸음이 확 늘어버린 그리고 잠재력이 좋습니다. 네, 13번 네. 인천 탱크 그냥 뭐 승부만 하면 이번 경주는 충분히 올 수 있는 이 말도 괴물로 변신할 것 같아요. 그렇죠. 상당히 자질이 좋은 마필입니다. 아주 뭐 좋은 마필로 성장해 나갈 것 같아요. 자, 인천 탱크 강력한 우승 후보 보내주셨고요. 자, 저는 5번 미스터 스마일입니다. 미스터 스마일이 이제 공백이 좀 길었어요. 상당히 장기간 휴양을 마치고 이제 복귀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뭐 말이 멀쩡합니다. 말이 지금 장기간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멀쩡하고요. 뭐 새벽 훈련 과정에서 오늘 강하게 습보를 하는데 탄력도 아주 적정 수준이었다라는 판단이거든요. 선두권만 손쉽게 장악을 한다면 그냥 뭐 한 바퀴 돌아버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또 조교 때 변화가 있어서 제가 또 조교 본부한테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는데 네. 3번 데프콘이 머리가 내려가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악백이시네요. 또 인젠 또 예. 끈다 그러는데 여전히 끌어요. 예전에도 뭐 고개 놓고 끄는 습성이 있었는데 네. 이제는 이제 이 목 보정끈이 있어요. 목 보정끈을 항상 하고 다니던 코골레를 하고 다니던 마필인데 이제 그건 풀어냈습니다. 풀어냈는데 여전히 고개는 높습니다만 옛날보다는 많이 내려왔고 그리고 악벽이 있습니다만 역시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엔 더 심했어요. 끄는 것도 더 심했고 목도 더 고개도 더 높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데프콘은 지금 나름대로 경주마로서 틀이 잡혀가고 있는 과정인데 상대가 좀 강하지 않을까요? 가는 타임 한번 잡아주세요. 네. 분명히 변화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찝어드리는 건데 조만간에 한우기 위원님이 조교로 한번 가는 타임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태는 이 말은 정보력으로는 못 잡을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전에 워낙 많이 깨졌던 마필이기 때문에 승부가 안 나오는데 어느 순간 변해갖고 또 때려먹을 수가 있는데 그건 조교로만 잡아낼 수 있다고 그렇죠. 저는 봅니다. 타이밍을 한번 잡아봐야죠. 저희 경마 솔루션에서 잡아드리겠습니다. 그건 들어올 때는 꼭 맞춰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1호 경마 11개 경주 다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보, 조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한두씩 다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자, 뭐 메모해 놓으셨다가 현장에서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며 금주가 저희 경마 솔루션의 승부 주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뭐 부족한 부분 또 미흡한 부분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 현장 예상과 함께 하시면서 금주 경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랑프리가 펼쳐지는 금주 저희 경마 솔루션이 대승을 한번 안겨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서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자, 박 기자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시고 마무리 짓죠. 예, 사실상 이번 주 승부 주간에 연말 대승을 이뤄내야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고 그리고 열심히 타는 말들을 추천해드리고 정말 재미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경마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현장에서 최고의 무기를 장착하고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물러갑니다.